노란색 첫 번째 1번 문장이 전체 주는 주제 문장이고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가 쭉 이어서 구현 설명되고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Friends that fail to care when they develop lose their relevance. Relevance 무슨 뜻? 적절성, 적합성이란 단어였죠. 전체 문장 동사가 뭐냐면 얘들아, lose가 동사입니다. 그 말은? 앞부분이 몽땅 주어져 있는데 진짜 주어는 브랜드 하나만 주어졌고 대표타는 묶어주면 된다는 소리 되겠죠? 어떤 브랜드야? Fail to grow and develop. Fail 초보정사. 초보정사하지 못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결국 그들의 원래 뒤에는 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면 in their 그들이 활동하는 스피드. 영역이나 분야와의 적절성을 잃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그들이 활동하거나 관여되어 있는 그런 분야와의 적절성을 잃어버리게 지금 브랜드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2번부터는 이제 이런 상황을 사람에게 빗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Think about the person. 일단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자. Think about the person. 사람 한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야? You knew who was once on the fast track at your company, who is either no longer with the firm or worse yet, appears to have hit a plateau in his or her career.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자리가 조금 길어서 끊어서 보도록 하자. 일단 첫 번째, you부터 어디까지 묶어주시냐면 컴퍼니까지 묶어주세요. 이게 1번 꾸며주고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알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후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가 후부터 어디까지 묶어지냐면, 마지막까지 묶을 건데, 이 사이를 or라고 하는 종이 접사가 한번더 사이에서 한번더 연결해주는 형태라는 거. Either A or B. 그러면 사이차이 보도록 하자. 어떤 사람이냐면 1번 일단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지 후아래가 설명해요. 한때 뭐뭐였었어. 뭐였어? On the fast track in your company. 네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장 빠른 트랙 위에 있는 사람. 무슨 말이겠어? 가장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승진했던 그런 사람. 가장 잘나갔던 사람.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네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 그럼 다음 두 번째 그리고 3번으로 갈게.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either A or B야. A를 먼저 볼게. No longer 더 이상 회사에 있지 않아. 또는 더 나쁘게는 뭐뭐해 보여. 뭐해 보여? To have hit a plateau. 묶을게 얘들아. 이게 몽땅 appear 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야. Have hit a plateau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hit a plateau 뭐였지? 정체기에 빠지다. 정체기에 빠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뭔가 발전이나 진전이 있다 없다? 발전 진전이 없다. 한때 엄청 잘 나갔던 패스트 트랙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회사에 더 이상 다니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심지어 더 나쁘게 그의 경력에 있어서 정체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문장 볼게. Assuming he or she did not make an ambitious move, more often than not, This individual is a victim of having failed to stay relevant and embrace the evidences in his or her industry. Assuming부터 move까지 묶어주시기 바랄게요. 분사, 구문, 자리가 되겠네요. Assuming, 생각하거나 가져가면서 무엇을
원래는 대시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형태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묶을게. 어스민 동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번 문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뭔가 발전과 관계 있는 움직임을 하지 못한다 라고 가정해 봤을 때, 뭔가 야망 있는 움직임을 하지 못한다 라고 가정해 봤을 때, 보통 되게 일반적으로 그런 발전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개인은, 됐어? 여기까지? 아마도 희생자일 것입니다. 어떤 희생자인지 오브 이하가 이 빅팀과 동격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have failed. 그러니까 fail 다음에 초보정사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얘들아,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초보정사 하지 못하다 라고 의역을 하시면 편하고 좋아요. 뭐 하지 못한 희생자가 될까? Have failed to stay relevant. 관련 직종이나 산업 분야에서의 적절성을 유지하는 것을 실패했거나, 그래가지고 관련 분야와의 관련 분야에서의 어떠한 advances, 발전이나 진보를 embrace,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러한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있었던 말과 지금 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한 브랜드는, 즉 사람은 그 분야와의 적절성이나 관련성을 잃게 된다는 말이 결국 잃게 된다는 얘기지. 자신의 활동 분야나 영역에서 필요한 어떠한 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분야와의 적절성이나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게 되면 결국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아마 자리를 떠나 있거나 아니면 계속 정책에 빠져 있는 상태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소문진 안 보니까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여기 오브 뒤에 그냥 페일링을 쓰지 않고 having failed가 나와 있는 이유는 희생자인 건 지금 현재이지만 실패하지 못한 게 희생자가 되기 전에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완료, 시제, 운명사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였다. 많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장 볼게요. Think about the impact personal computing technology on the first wave of executive leadership exposed to technologies. 또 다시 두 번째 예시를 좀더 자세하게 케이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뭐에 대해서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어떤 영향과 효과인지 personal부터 묶을게요. 어디까지 묶냐면 마지막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향과 효과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AM 자리가 되겠네요. 개인용 컴퓨터 기술이 끼쳤을 때 영향을 미쳤겠죠? 어디에 영향을 미쳤을 거더라? 그 관련된 기술이 노출되었던 첫 번째 경영진의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쉽게 말해서 개인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그 당시 경영자였던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됐어요, 여기까지? 다음, 이제 설명 좀 할게요. Those who embraced the technology were able to integrate it into their work style and excel. 이렇게 컴퓨터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뭐뭐 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후부터 묶을게 얘들아. 테크놀로지를 묶어주세요. 그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embraced,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were able to integrate 통합할 수 있었겠죠. 그 새로운 기술 어디에? Into their work style,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통합할 수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Excel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능가하게 될수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Those who were resistant. 그렇지 못하고 그런 새로운 미신, resistant, 저항하고 거부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 번 found few opportunities. 아마 기회를 큰 애들아 발견했을까? 거의 발견하지 못했을까? 거의 발견하지 못했겠죠. 어떤 기회 얘들아? 자신들의 경력에서 어떤 진전이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경우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were let go. 해고되어 졌겠죠. 뭘 통해서 독이 그렇죠. 명퇴, 조기, 은퇴라는 형식으로 회사에서 해고되어 있겠죠. 어떤 이유로? For fail to, fail to, stay relevant and update their skills. 직종과의 관련성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그들의 실력을 데이트,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른 은퇴 형식으로 해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뭐할수 있다? 계속 잘 나가게 될수 있다. 목표성을 가지게 되면서, 관련성을 가지게 되면서, 계속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얘들아. 이게 뭐였냐면, 이거죠. Stay relevant and embrace the advances in their, 또는 once, 인더스트리나 필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관련성과 진전이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더 나와 있는 게 뭐였냐면 에이컨 앰비셔스 부가 바로 맥락상 통할 수 있는 표현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주제 문장 1번 체크하고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니까 이렇게 세 가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Stay relevant and embrace the advances in his or her industry.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이걸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게 make an ambitious move 같은 맥락상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하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했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진짜 너무 쉬운 내용일지 파트라서. 줄리아 마고렉 카메론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문장부터 볼게. British photographer Julia Margaret Cameron is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portrait photographers of the 19th century.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인 줄리아 마걸 카메론 씨는 여겨지고 있죠. 또는 간주되어지고 있죠. 오늘 부담의 현상, 복수명사. 19세기 가장 뛰어난 초상 사진작가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거나 간주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인 Born in Calcutta, India, into British family. 인도 캘코타에서 영국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카메론 씨는 was educated in France. 태어난 건 인도였지만 교육은 어디서 받았다?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다. 영국 출신이고 태어난 곳은 인도, 하지만 교육은 프랑스에서 받은 상태. 다음 3번 문장 볼게. Given a camera at the Goethe Bayer Goethe in December 1863. 1863년도 12월 달에 그녀의 딸에 의해서 선물로 카메라를 받게 된 그녀는 그녀가 선물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라는 거니까
다른 이 카메론 씨는 재빨리 그리고 열정적으로 뭐 했어? Vote one step to 자신을 후이아에 붙였죠. 자기 자신을 사진술 또는 사진예술계에 헌신하고 붙였음이 즉 몰두했습니다. Vote one step to 하고 A가 나와 있으면 A에 전념하다. 또는 A에 몰두하다. 라고 의역할 수 있는 표현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지라.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지, 얘들아? A에 B를 바치다 헌신하다. Dedicate oneself to A. A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굳이 하나를 더 쓰자면, commit oneself to A하고 쓰시면 자기 자신을 A에게 바치고 헌신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A에게 전념하다 몰두하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의한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받은 카메라에 자신을 바치게 됩니다.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번 문장 볼게. She cleared out the kitchen cook and converted it into studio space. Where she began to work as a photographer. 일단 기본적인 작업을 뭘 했냐면 그녀는 재빨리 답장을 치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답장을 뭘로 바꿨어 얘들아? 스튜디오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스튜디오 공간에서 뭐 했겠어 얘들아? 어떤 스튜디오 공간인지 오해가 이끄는 관계부사절이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스튜디오 공간에서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 작가로서 일하거나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었던 공간을 치워서 스튜디오를 바꾼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다음, 5번 문장 볼게. Cameron made illustrative studio photographs. Friends and family members to pose for photographs, fitting them in theoretical costumes and carefully composing them into scenes. 카메론 씨는 뭔가 좀 사무와 스튜디오 사진 촬영을 했는데 Made Illustrative Script to Web을 사무와 같은 스튜디오 촬영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면서 뭐 했냐면 첫 번째, 컨벤싱부터 일단은 전체를 다 묶어서 ADM 처리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 분사가 컨벤싱, 두 번째 분사가 피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사가 compos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convince 목적어 초보 동사 먼저 볼게 얘들아. 살짝 바꿔볼까? 목적어인 친구와 가족 구성원들을 설득했죠. 뭐하라고? 포즈를 취해달라. 찍기 위한 포즈를 취해달라고 친구와 가족들을 선택을 하면서 두 번째, fitting them in theoretical costumes. 영국에서나 입을 것 같은 그런 영국적 의상들을 그들에게 입게 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어떤 장면 속에 composing, 뭐한 거지 얘들아? 구성하면서 이렇게 화보와 같은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화보와 같은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던 동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분사 구가 이렇게 나란히 세 가지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친구와 친척들에게 좀 담아줘라고 소통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들에게 이런 영국 같은 의상들을 소개시켰으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장면에 관한 특별한 구성을 취하게 하면서 한번 같은 촬영을 했습니다. 좋나요? 여기까지? 다음 6번 문장 볼게요. Criticize for her so-called bad technique by art critics in her own time. 이렇게 묶어주세요. Criticize 비판한 사람이야 비판을 받은 거야. 받은 거겠죠? 조의 그녀는 비판을 받았겠네.
소위 이른바 그의 그 나쁜 촬영 기법. 누가 비판했지? 그녀와 함께 활동했던 동시대의 비평가들에 의해서 나쁜 촬영 기법에 대해 비판을 받았던 그녀는 무시했죠. 전통적인 관습을 무시했고, 그리고 구성과 초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만 독특한 기법으로 그러니까 구성을 해가지고 초점 맞춰가지고 사진 촬영했다. 말이 되겠지? And later, critics appreciated her valuing of spiritual depth over technical perfection. And now consider her portrait to be among the finest expressions of the artistic possibilities of the medium. 활동했던 당시에는 비판가들에 의해서 정말 나쁜 형편을 촬영 기법이다라고 무시를 당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평가들은 이제 높이 평가하게 된 거지. 무엇을? 그녀의 정신적 깊이 또는 소중하게 여긴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뭐보다 더? over 이하보다 더. 기술적 완벽함보다는 정신적 측면의 깊이를 더 강조했거나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다. 그녀가 찍은 그런 초상화들을 가장 뛰어난 예술적 가능성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활동했을 당시에는 석촌 촬영 기법 때문에 비판을 받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촬영 기법보다는 정신적 측면을 더 높이 가치를 두었던 그녀에 대해서 칭찬했으며 지금 현재는 가장 뛰어난 또는 섬세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높이 평가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Value A over 적었으면 B보다 A를 더 중시하다라고 한 표현이 된다는 거. 밸류라고 쓰신 다른 표현은 뭐냐면 favor라는 것도 역시 동사를 쓰이면서 favor A over B라는 구문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의미는 서로 같아요. 그럼 B보다 A를 더 중시하고 정리를 하시면 value A over 그리고 얘들아 자리야 value A over B 기술적 완벽함보다 요거를 더 중시했다는 거. 이게 역시. 어떤? 그러면?